안녕하십니까. 울산 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승우 선임고용전문가입니다. 오늘 남구 달동에 위치한 오사카 벤치라는 곳에 왔습니다. 들어가서 대표님 한번 만나볼까요? 그리고 먹방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제가 들어가도 되나요? 어떤 아이템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숙성 돈가츠랑 수제 멘치카츠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멘치카츠가 뭐예요? 멘치카츠가 다진 고기에 이제 빵가루 입혀서 이렇게 튀기는 건데 네네. 쉽게 말해서 함박 스테이크를 굽지 않고 튀겼다고. 아하! 네. 처음에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 푸드트럭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됐어요. 대표님은 코로나 때 힘들진 않으셨는지. 작년 4월에 오픈을 했는데 한창에 코로나 심해질 때라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가장 힘들었던 때라니까 매출이 오를라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이 됐는데 네.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사람들 많아질 때 더 활성화되게끔 리얼이야 이거. 소비자들한테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굉장히 지금 도움이 좀 되셨다.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조금 풀리고 그런 거에 이제 연연하지 않는다. 연연하지 않는다. 네. 먹어봐야 돼. 자, 메뉴가 있습니다. 극상 하나, 오리지널 하나, 치즈 하나, 할라피뇨 하나 이렇게 먹자. 근데 네. 망쳐도 되겠어? 많은 거 아니에요? 고기가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와. 와사비. 그냥 더 먹으면 김원주잡으로 짠지 느끼하니까 먹는 짠지 있고요. 생각하면 저희 돈가스 좋아하세요. 어떡하지? 야 어떡하지? 어 할라피뇨 있어. 할라피뇨 사실을 몰랐어.